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시간도 앞당겨져서 여름 때보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4월이 맨 생명이 피어나고 그런 좋은 계절에 또 삼척의 고성에 재난 때문에 또 많이 가슴 졸이고 어려운 4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진화와 더불어 각계에서 구호 성금을 보내주시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영진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인쇄물의 첫 장에 보면은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그는 우리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고 가장 완벽한 법률이라고 일찍이 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할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지도자의 사상이다. 미리 인쇄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어를 바로잡는 일이 많은 분들의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새삼 새기게 됩니다. 일찍이 외국에 있는 작가도 이렇게 밝은 눈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사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르게 되었는지 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지도자가 이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남북은 물론이고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가슴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정형진 원장님은 30여 년 동안 경주에 내려가셔서 신라을 연구를 비롯해서 우리 역사 연구와 더불어 우리의 선도 문화 수련을 지속적으로 정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정형진 원장님과 더불어 우리의 선도 문화 풍류도를 해명한다.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반갑고요.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오늘 강의 제목을 강의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30년 전에 경주로 내려가서 한국 고대사와 풍류도를 해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최근에 와서 이제 풍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철학을 공부했고 어릴 때는 해인사에 2년도 있어봤고 이 산하고도 인연이 있고 공부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이 풍류도를 해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난낭비서에서 풍류도를 규정해 놓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풍류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노력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논문이 백수십 편 되는데 대부분 사실은 어느 단계에 가면 해명이 안 되고 동호반복적인 상황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이생을 살면서 우리 삼고사를 정리해보고 풍류도를 한번 해명해보고자 해서 어린 나이에 경주로 내려가서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도움들이 있고 하늘의 도움도 있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는 그 풍류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섰고 아마 내년쯤에는 책으로 편집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고유선도 풍류도를 해명한다인데
지금 사실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논의가 많고, 특히 강단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논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그 학자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우리 무교하고 풍류도 선도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해명해 보고 싶고, 또 최치원 선생이 규정했듯이 우리 고유 선도인 풍류도에 정말로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세계가 정말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 사유 체계고 그런 사유를 했던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와서 오늘 한번 해명을 해보면, 이건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서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써는 내용이고요. 마침 지난 이제 며칠 안 됐죠. 4월 14일이니까 아마 여러분 조동일 박사 다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이시고 평생 학문으로서 말씀하겠다고 하면서 평생 그 지금까지 아마 80여 권 이상의 저술을 하신 거로 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정말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신 걸 보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기자가 질문을,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로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주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학문을 우선 창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체적인 그 보편적인 학문은 민족이나 문명의 모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을 남쪽에서 먼저 정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북의 동참을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망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가장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사상이 뭘까 하고 이분이 생각한 게,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그 우리 풍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답을 내놓으신 게, 주희의 이기 이원론보다는 우리의 약간 주체적인 관점이 들어간 서경덕의 기이론론이나 최한계 기이론론적인 관점으로 사상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주체적이면서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유라시아 문명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대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상은 그야말로 저는 풍류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풍류도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시대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끌고 갈까 하는 가장 큰 원대한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이데건 너무나 유명하죠. 유명한데 과거에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박종홍 교수가 아마 이분 집에 초대받아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로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지금 대중들한테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홍익기관 정신, 제세유화 정신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고 계시겠지만 대중들은 잘 안 믿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도 쭉 얘기하겠지만 우리 한민족 공동체야말로 적어도 신석기 이래의 역사를 봤을 때는 가장 오랫동안 공화적인 정치 혹은 선양제도 또 화백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리더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합의하고 또 함께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한 것으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보다 그런 정치를 오랫동안 한 정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려 사실은 단군 시대부터 해도 적어도 신라 초기 단계까지만 해도 2500-600년 동안 사실은 화백과 선양제도를 통한 그런 통치를 해서 사실 지금으로 보면 고화정이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세계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민주적이고 공화적이고 하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또 대동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 DNA가 우리 한민족한테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게오르기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정통치 이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벽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신이 한국에 방문해서는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저게 하나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상고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우리 풍류도의 핵심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려 초중엽의 묘청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천여 년 이상 유교 엘리트들이 우리 한민족 공동체를 리더를 하면서 그 이전 단계까지 끌어오던 풍류 정신을 통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잊혀졌기 때문에 저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문제가 많은 공동체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고유 선도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몇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생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됐다는 전래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이 가장 주도적인 견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발원설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선도 도교가 발언을 해서 중국으로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 정재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 지역에서 발생한 그 정신문화를 도교 정신, 선도 정신문화를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는 공유설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자생설의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최지원 선생이 난낭비서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국유현묘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왈풍류라고 하고 설교지원은 비상선사 선사의 그 교에 대한 내용은 잘 적혀 있고 신례 포함 삼경 이 풍류도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 접하군생한다 풍류도를 하는 풍류도를 익힌 그 대중 그 스승들은 혹은 정치 지도자들은 군생들을 만나서 홍익인간하고 바르게 인도한다 이런 내용이 깔려 있죠. 이게 최치원 선생의 중국 도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사실 최치원 선생이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 세계 제국이었던 당나라에 가서도 당신의 그 개헌 필경에 보면 당신은 일당백으로 공부했고 당대까지 있었던 전적을 자기는 안 읽은 게 없다고 자부할 정도의 대지식인이었는데 그분이 당나라에서 유불선 공부를 실제로 다 했거든요. 그러고 돌아와서 보니까 중국에 있는 유불선과 다른 고유의 풍류도가 있는데 아, 이 도가 보니까 이미 유교, 불교, 도교적인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보다도 외연이 더 넓은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보면 물론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또 중 저 유학자들의 사관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상고사에 상당히 우월하고 대단한 공동체를 리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잊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저 말을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공부를 하면서도 왜 역사를 먼저 했냐 하면 사실 역사를 거의 25년 동안 역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한민족 초기 공동체를 리더하던 조상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들의 역사와 문화 사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를 알려고 하면 풍류도를 바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군시대 그 이후에 시대별로 한민족 공동체를 주도했던 리더 그룹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지만이 풍류도를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했고 그런 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어쨌든 제가 입론한 거지만 오늘 강의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입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난랑비서 다음에 고유의 선도가 있었다고 하는 자료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고려시대 때 의종이 교지를 내렸는데 그 교지에 보면 고유의 선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선풍을 숭상하라. 그러니까 준상선풍. 옛날 신라에서는 선풍이 크게 행해져. 이로 인해서 천룡판부의 호법신들이 다 기뻐하고 백성들이 모두 편했는데 그러므로 조상 대대로 그 선풍을 숭상해 온 지 오래됐고 이제부터 팔관에는 문무양반 중에서 재산이 넉넉한 자를 미리 뽑아 선가로 정하고 옛 선풍대로 행해서 사람과 하늘이 모두 감동해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교지를 내렸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조상 대대로 선교가 고유의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단서 하나를 보면 지금 사실 신라 사람들이 우리가 삼국 통일 전쟁이나 뭐 이런 단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리더 그룹들이 공동체를 리더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레즈 하는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기 대목에서도 보면 선가를 뽑을 때 보면 재산이 넉넉한 자를 그죠 양반 중에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공동체에 희생하고 배려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저 말 구절 속에는 신라 단계에서 풍류도를 할 때도 늘 그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에 고유 선도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평양자 본선인 왕검지태게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지금은 요동에 있는 요양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평양인데 어쨌든 평양이라는 곳이 선인 왕검에 이미 머물던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이 1908세를 살다가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선이 수명이 길다는 관념이 반영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왕편에 보면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번천에 내려왔을 때 졸번천은 이미 비류국이 있었어요. 그 비류국을 지도하던 사람이 송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송양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송양이 말하기를 나는 선인의 지후다. 선인의 후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헌적으로 분명히 우리 독자적인 선인, 신선, 선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제왕운기에서는 이승유가 다시 그 송양이 나는 선인의 후예다고 한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또한 단군의 후손이 아닐까 의심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에 들어오면 홍만종이 수노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단군에서부터 시작해서 곽재우까지 40여 명의 한국 선도 인물들을 이렇게 저술을 하면서 편수를 하면서 단군에서 기원하는 고유 선도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우리 고유의 선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만종의 그 해동이족에서는 해동이족 단군조에서 보면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고 그분이 옛날 처음으로 신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단군부터 선인들이 통치하든 신인들이 통치하든 국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해동이 쪽에 그 제사에 보면 앞에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 동방은 천하에서도 등가는 산수를 갖고 있는데 세칭 삼신산이 모두 이 나라에 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는 선비들은 절에 들어가 선문에 기탁하기도 하고 산림에 응가하기도 하고 시중에 혼거하기도 하면서 그 영이한 자취가 또렷하게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 빼어난 땅에서 빼어난 인물이 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고유선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한반도에 삼신산이 있다는 삼신산설을 굉장히 많이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도와 내단하기 전래됐던 전래설이 나와요. 보시면 조선조 조여적의 청학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환인진이는 명유에게서 수업을 하였고 명유는 광성자에게서 수업하였는데 광성자는 상구의 선인이라고 한다. 환인진이 동방 선파의 조정이고 환웅천왕은 환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환인을 독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문장을 보면 우리 환인께서 중국 광성자한테 그러니까 명유한테 배웠는데 명유는 광성자한테 배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분은 저 구절은 사실은 환인이 중국에서 도를 배웠다는 식의 표현인 거예요. 주체적인 독자적인 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장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환인이 중국 동방에서 치세하던 진인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인 시대에는 파밀이나 천산 주변에서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이건 뭐 한당국에서 그렇게 하지만 부도지에서도 보면 거기서 출발해서 서안에 있는 태백산으로 들어왔다가 만주로 나온 거로 부도지도 기록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내단학을 하시던 조선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좀 존화하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완전히 독자적으로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단학 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한무회가 해동전도록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의 단학의 계보는 최승우, 김각의, 자해 3명이 당나라 유학생들에게 종리권이 도를 전해줌으로써 한국의 도교가 비롯됐다고 이제 기록됐고 이게 이제 고려의 이명과 조선의 김시습을 거쳐서 한무양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이 전달됐다기보다는 당시에 책을 쓰면서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래가 설명인데 지금 최승우, 김각의, 자해한테 종리권이 도를 전했다고 했지만 최승우라는 인물이 당나라 개원의 이 종리권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최승우란 사람은 저 당시에 당나라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89년에, 890년에 당으로 가게 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일찍 당나라로 간 것처럼 말을 했고 다시 또 종리권 같은 경우도 저 당시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고 당말에서 5대식에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최치원한테 도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최승우하고 최치원하고 관계도 보면 그렇게 도를 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거는 사실에 기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선사생이 한국에서 자생해서 중국에 전파됐다는 자생해서 전파됐던 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적 무교적인 그런 정신문화가 중국 도교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부계자의 규원사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도 논문에서 저 얘기를 전고로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규원사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세속에는 선교는 황노의 한 부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인으로서 가르침을 베푼 것은
신불신, 환웅이 세상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환웅 때부터 비롯된 건데 세속에서는 마치 황노의 도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저 신불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래로 신의 교화가 점차 세월에 따라 더욱 깊어감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경영하는 근본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와는 잘못 다르게 되었고 그 신성한 풍속이 멀리 한나라 땅에까지 퍼져서 한나라 땅의 사람 가운데 신의 교화를 사모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계자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생적인 선도 문화가 중원 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능화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이능화 선생이 조선 도교사에서 주장하시는 얘긴데 중국에서 전래된 도교 의식을 거행하는 진정 도교와 한국 원시 종교에서 유래한 선파가 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당나라 때도 공식적으로 도교가 들어온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고려 때는 확실하게 도교가 들어왔어요. 도교가 들어왔는데 그 도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수행하고 이게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도교가 아니라 궁중에서 하늘의 초제를 지나가는 제사, 형식적 도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 도교하고 우리 고유의 선파하고 구별해서 보면 우리 고유의 선파는 독자적인 거라고 지금 이능화 선생은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능화 선생이 도교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환단고기의 내용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부분일 건데 이제 학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가롱이 쓴 포박자에서 황제가 동쪽 청구에 와서 자부선생한테 사망 내왕문을 받았다는 기록에 의거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도교가 청구에 있었던 자부선생이 도이기 때문에 그걸 황자가 배워갔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포박자 원전을 찾아보면 황제가 동쪽 청구로 와서 자부선생한테만 도를 물었던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논리로 하면 황제는 사방에서 도를 배웠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만 가지고는 고유의 그 우리 선도 선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그 이능화 선생이 신라에 고유한 선도가 있었다고 행해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종의 수산집을 인용하시는데 이능화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라의 정체를 살펴보면 노장의 무의 사상의 진수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쓰고는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이종의 선생의 글인데 유교는 기자로부터 들어왔고 불교는 위진시대에 동국에 유입됐고 오직 노자의 도만은 퍼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자의 도라는 말은 없었어도 실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미 행해졌다. 신라에서는 도교의 정수를 체득하여 배우지 않고도 능이 잘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종희 선생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우리는 노자도 안 배우고 도교도 안 배웠는데 노자적인 무의지치를 하고 있었고 또 공동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이 바로 풍류도가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능화 선생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단군 신화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을 하셔서 천재 환인을 이제 도교의 원시 천전에 대응을 시키시고 천신인 환웅이 인간계로 내려와 인간을 제도했으며 단군은 신인자 선인이라고 했고 또 환인은 선파의 비조로 중국 황제와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선 도교사에서 이능화 선생이 주장하는 조선 선파에서 배워갔다고 얘기하는 그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삼신산이 바로 환인 환웅 단검 삼신이 활동했던 산을 삼신산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연나라와 제나라 방사들이 삼신사를 모방해서 복내 영주 반장 삼신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중국의 방사들은 신선이 살고 도참과 점성술도 일찍부터 발달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들을 거꾸로 배워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선도가 중국으로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인홍화 선생도 하셨고, 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요새 여기도 아마 그 국선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선도에서는 국선도를 우리말로 할 때 박도, 뭐 박돌법, 박받기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마 그 개념이 최남선 선생이 쓰셨던 개념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최남선 선생은 박사상은 주로 천을 나타내는 탱거하고 또 그 인격적인 대감, 그 다음에 주로 신을 나타내는 박, 그러니까 우리가 박이라는 게 신을 나타내는 게 또 인격형이 발간아이 를 주대상하는 신앙과 관련된 사상인데, 이 사상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박사상인데, 이 박사상이 진화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발달한 것이 중국의 신선도고, 일본으로 들어간 것이 수신도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최남선 선생이. 그 다음에 해방 후에 1980년대 차주환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신선사상의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고 우리 해동 땅이었다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는 내세울 수 없기는 하지만은, 이건 학자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양심적으로, 그러한 관념을 가져볼 만한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정확하게 논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고유의 선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형호 교수 같은 경우는 선비도하고 풍류도를 연결시키시는데, 신채호 선생이 언급한,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선할 때 선자를 신선선자도 쓰지만 앞선자도 중국 책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 그래서 이거는 신선선자를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우리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선선자를 우리의 선배라는, 우리 언어의 선배라는 말하고 연결시켜서 선배제도가 바로 신선제도하고 같다고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이 설명하셨는데, 그거를 좀 따르는 편인 게 이제 김영호 선생인데, 어쨌든 김영호 선생은 풍류도를 경천애인, 홍익인간의 종교사상은 발을 실천하는 발간의 정신인데, 따라서 풍류도를 고 선비도이다 라고 하고, 도가의 선과 고 신도의 선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선비도는 경천애인 홍익인간의 진리관을 섬기면서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생활화하고, 나라가 무력 침략을 당하면 생사를 가벼이하며 송무와 세정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고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고 늘 하늘의 빛을 두려워하고 청천백일에 제천 영혼을 지님해서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고유 선도하고 중국 도교하고 가장 대별되는 게 바로 저 뒤에 나오는 부분의 문장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한인 환웅 시대부터 늘 그랬지만, 지도자가 하늘하고 이미 소통을 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라는 입장에서 공동체의 부모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착취하거나 조작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가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인드로 공동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국난이 일어나면 풍류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참여해서 국난을 극복해서 다시 인위가 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는 늘 움직였던 거고, 중국이란 나라는 거꾸로 어떻게 됐냐 하면, 황제 이후로 점점 천을 일반인들이 천하고 소통하는 걸 부정하면서 땅의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패도적인 정치를 많이 실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도적인 억압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나올 때는 현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산림으로 도망가서 그냥 천지 자연의 순환 속에 나를 맡겨서 생명을 연장하고
구질구질한 세속에 살지 않는 쪽을 취약하는 그런 도교는 그런 면이 강하고 우리는 늘 지도자 자체, 그룹의 리더들 자체가 국난이 오면 사냐에 있다가도 나와서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신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김영호 교수가 이런 것을 잘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김성환 교수가 이분이 북경대에서 그 노장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 소장학자인데 이분 표현이 보면 저 되게 마음이 들어요. 이분 논문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답에 근접했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원전 4세기부터 옛나라와 제나라의 발해연에서 시작된 삼신선 해상 탐사가 당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중심지였던 고조선과 한반도 일대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나라 제나라에서 방사들이 나와서 신선설을 유포하고 삼신선설을 유포하는 그 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한반도하고 고조선 지역이 샤머니즘적 의식 세계가 지배하고 우리로 하면 재정일치적 군장, 단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공동체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흠모, 동경에서 그런 사상이 나왔고 한국 고유의 선도가 고대국가 이념으로 재편돼서 중국에서 도교가 발휘한 민족종교 기능을 수행했으므로 도교가 공식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한국 선교는 중국 도교와 다른 발생학적 기원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우리 고유의 선도는 태생부터가 공동체의 재정일치의 리더 그룹들의 사유체계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국가의 이념이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홍익인간 얘기하는 것도 그거 바로 우리가 초기부터 국가의 이념, 홍익인간 제세위와 접학운성 이런 것들이 다 지도자들의 이념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끌고 가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종교조직화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관방도교가 들어오기 쉽지 않았던 면도 그런 면 때문이라고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자료에 없는 걸 제가 넣었는데 아까 지금 김성환 교수가 4세기경 고조선과 한반도의 샤머니즘적인 공동체에 대한 열망, 동경에서 신선사상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무구, 이건 재정일지 샤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구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 당시에 저 청동기, 그러니까 제2지에 사용됐던 청동기는 동북아시아 어디에서도 이만큼 우수한 제품이 없어요. 그 만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보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다 팔주령이라고 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팔주령의 중앙에 있는 게 사실은 북극성이거든요. 우주의 중심별로 생각하는 거로 해서 북극성인데 북극성에서 에너지가 팔방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가 운행된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저 가운데 지금 태양처럼 가지고 박아놓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도를 얘기할 때 모든 생명, 모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중심, 불교로 말하면 대일열애와 같은 우리로 한 북극성인데 그러한 것을 그러한 철학 사상, 사상을 표현해 놓은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밝은 알이라고 얘기한 거는 천부경을 얘기할 때 일시무시를 할 때 일하고 같은 거고 일종부종일 할 때 일하고 같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 고조선 시대 혹은 이건 진국 단계일 텐데 그 재정일치 군장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을 했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자료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팔주령이 가운데 십자처럼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지금 고고학계에서도 태양으로 생각하는데 태양이 아니고 저거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고 갑골문에도 보면 갑골문 단계에서는 십자로 된 것이 표현된 것이 칠자예요. 갑골문 단계에서 무슨 소리냐 하면 저거는 우리는 우리의 단군조선의 그 주 종교는 사실은 칠성신앙인데 칠성신앙은 칠성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칠성님으로 표현되는 아자방을 만들 때 아자의 중심은 십자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가 있는 게 북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적 신앙을 하는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원전 3세기경에 나온 저쪽 논산에서 나온 청동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잖아요. 지금도 저게 복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세련된 거거든요. 지금 저 선들을 저렇게 선을 다 그려가지고 청동을 주물을 넣어서 저것과 같이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련된 제정일지 군장들이 사용한 의기를 기원전 4세기, 3세기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 중국의 청동기는 굉장히 청동거울이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급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사유를 하는 제정일치적 사유를 하는 이러한 우주 생명관을 가진 분들이 그 공동체를 리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경제력을 들여서 저 물건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성환 교수 같은 게 이런 표현이 제가 마음에 들어 가져왔는데 기원전 1000년기의 고조선은 우주적 빛을 숭상했다. 우리의 박도는 사실은 제가 천부경을 얘기할 때 처음으로 강의를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서 했는데 여러분 천부경 다 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천부경 뒤에 가면 본심본 태양 악명인 중 천지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해석을 보면 백인 백색인데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 빛의 근원적인 빛과 동일자가 되면 모든 그 근원적인 빛에서 파생된 현상계하고는 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 삼재가 다 소통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마음이 근원적인 동일자하고 다시 합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으로 들어가면 일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 경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우리가 100명이 서로가 100명을 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시 또 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빛을 숭상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신라의 고유 선파가 선도가 있었고 풍류도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구려도 다 거쳐들었고 백제도 다 거쳐들었어요.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를 일찍 받아들이면서 고유정신이 많이 훼손됐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보다 150여 년 늦게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기에는 공인이 그 정도 늦어요.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도 문무왕 때가 되어서야 태학이 성립이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라 쪽에는 단군 황금 사회에 가지고 있던 제정일치 시대의 그런 정신세계, 우리의 정신세계가 고구려의 백제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보존되었고 그것이 진우왕이 다시 국가공동체를 중앙집권화하고 시대에 맞추는 단계에서 화랑도를 만들면서 다른 데서는 이걸 배척할 고유정신을 배척했다고 하면 신라에서는 풍류도하고 불교의 미륵사상하고를 합쳐서 그렇게 해서 화랑정신의 기초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유의 정신, 단군왕건부터 오던 그 풍류정신을 그대로 계승함과 동시에 불교의 미륵사상을 합쳤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한테 단군왕건 사이에서 운행되던 그런 정신세계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남을 수 있었고 그것이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처역까지는 사실은 유지가 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지에 고려 왕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신이고 우리 정신인데 왜 안 하냐 살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중국으로 도교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증하는 부분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태일 사상과 내신의 뿌리가 단군조선에 있다.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태일 사상은 아시다시피 천일지일 태일 할 때 태일을 말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안동준 교수가 제기한 건데 고조선 지역의 무교, 즉 샤머니즘이 중원 지역의 도교 문화에 영향을 줬는데 무교는 중국의 도교에 큰 영향을 미친 방선도와 중국 도교의 내신신앙에 크게 기여했고
중국에서 출토된 한대 화상석 등 각종 도상자료에 보이는 내용은 고조선 지역 무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논문에서 썼어요. 그래서 뇌신 중에 뇌성보화 천전과 같은 중국 도교의 뇌신신앙은 단군신화의 뇌신신앙에서 갔다는 거예요. 중국의 저 뇌신신앙이 단군신화의 뇌신신앙에서 갔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풍백우사 운산을 거린 환웅의 정체를 뇌신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저 이 규정이 상당히 합리적이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단군신화는 신선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환인이 중국 도교의 원시천전 혹은 옥황상제와 같은 존재고 환웅은 신선으로 묘사되어 있고 단군은 또 그 아들이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이 단군신화에서 이미 도교적인 요소가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옥추경이라고 도교 경전이 있어요. 옥추경이라고 우리 또 보면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시던데 그 원시 천전의 아들이 내성보와 천전이 등장하는데 이 도교 신선화에서 일반적으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린을 탄 북방계 내신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내성보와 천전이 천상계의 내부 신중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이 이승유 선생이 제왕운기에서 기술한 환웅이 귀신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성보화 천전이 내려 하강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군신화의 태일신앙이 이미 존재돼. 저건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제가 결말에 가서는 그 얘기할 텐데 기독교까지를 포함해서 근원적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한 그 가장 큰, 가장 오래된 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바로 한민족 조상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동주는 단군신화를 내신신앙하고 웅녀의 곰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신과 웅신은 각각 전신과 지신을 상징하는데 그 신화에는 태일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내신은 본래 고대 북극성, 즉 태일에서 유래한 신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북극성 신앙이 강력해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성경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내가 뭘 찾으려고 읽어봤냐 하면 북극성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에 북극성 회의라고 번역된 구절이 나와요. 북극성 회의라고 딱 한 번 나와요. 모든 유라시아 종교에서 가장 근원적인 종교가 사실은 저 북극성 신앙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고 우리의 모든 원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문화의 가장 뿌리가 사실 우리 한민족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단군신화의 환웅은 지상에 강림한 태일의 화신인 내신이라고 했고 그는 중국 도교의 내신신앙은 고조선 지역에 단전한 무교 문화가 중원의 영향을 끼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해서 이게 중국으로 도교가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시는, 논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지금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그죠? 북두칠성의 앞에 있는 네 별이 있잖아요. 네 별을 으뜸별 괴성이라고 하는데 저게 풍백우사 운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성 신앙이니까 지금 중앙에 있는 게 북극성이거든요. 근데 중앙에 있는 걸 보면 저 한자 시자하고 같이 되죠. 그죠? 작은 북극성 요거하고 시자하고 같죠. 그죠? 갑골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주나라 때까지는 동의할 때 이자가 없었어요. 동의할 때 이자가 바로 시자로 표현되다가 저 시자가 주나라 넘어가면서 오랑캐 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앞에 시자는 결국은 이런 상징적인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데는 저기인가요? 왜? 저기가 우리의 원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는 못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들은 저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위하고 중생들을 이끌고 도와주다가 생명이 다하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본래부터 선인들의 후예인 거예요. 사실 중국은 나중에 사실 개념화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네 별을 가지고 그죠? 여기 지금 중국 도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도법원에 보면 지금 북두칠산 그림에서 요거 네 별을 괴성 사성으로 이렇게 배치시켜 놨는데 풍백우사 운사 등이 고대 북극성 태일과 관련 있는 성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환웅이 내신이고 그 내신 신앙이 중국으로 가서 도교의 내성보호와 천전이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적 유물을 볼 때 사실 고고학적 유물을 보려면 고고학적 유물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대의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고학 유물을 해석하려면 당대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모르면 사실은 그 유물을 해석하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복경을 처음 강의하면서 내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단군 시대부터 이후에 천부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위 경전이라면 제정일치 시대에 샤먼들이 천부경에 따른 무구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모든 건축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소된 우주거든요. 그러면 무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관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부경이 만약에 우리의 소위 경전이었다면 고고학적 유물에서 천부경을 해독할 수 있는 유물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소위 경전이었는데 물질 문화는 하나도 없고 글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고조선 지역에서 나온 단유세명경에 보면 바로 내문이 나와요. 내문이. 지금 이 안동준 교수도 뭐라고 그래요? 환웅이 내신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건평 지역에 나왔는데 여기 아마 12대 영자 나올 거예요. 조양이라는 대능하 상류 중류에 가면 조양이라고 있는데 조양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건평이 있고 조양에서 조금 내려가면 12대 영자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조선 전국시대 고조선으로 추정되는데 그들 지역에서 바로 내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논리가 이건 제가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이게 공공하고 연결되는 공공적인 내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 신라에 있었던 가장 대종교는 바로 뭐냐 하면 용왕신인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도 보면 자장 스님이 부처님을 사리를 모시고 갔을 때 거기엔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는 거고 황룡사터도 보면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황룡이 나타나서 또 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뭐냐 하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주신앙 중에 한 표현이 그 용왕신, 용신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책을 읽다 그 전에 재미있어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교수하시는지 모르지만 경남대 교수하실 거예요. 국문과 교수인가 그런데 이게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환웅이 용인데 환웅의 하강은 기, 바람, 조화, 개벽의 사유구조를 갖는데 이때 용이 지닌 기는 맑고 청소하며 충실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면 바람이 되는데 표현이 재미있죠. 용이 피우는 풍류. 용이 피우는 풍류에 의해서 조화 내지 교화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개벽이 달성된다. 환웅이 용이면 단군도 용이고 그는 청소하고 충실한 기운을 가진 용으로서 좋은 바람을 피워서 세상을 개벽해서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상향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류도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해 보는 이런 그 시대적 시기적 기운도 그럴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나름대로 이걸 생각을 했지만 그야말로 역사의 큰 변동기인 대변동기인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사로 볼 때는 적어도 몇천 년의 대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이 통일 시대에
뭔가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는 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때 지금 이분들, 지금 우리가 정치를 분석하고 하고 경제도 아까 그랬지만 부자들이 지고 안 놓고 권력을, 그러니까 욕망 있는 자들이 위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욕망 있는 자들이 사회 상층부에 가면 그 천국을 절대 못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야말로 통일시대는 뭔가 새로운 바람을 쥐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을. 봐요. 박근혜 시대 때 그랬어요. 통일은 뭐죠?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청와대에서 뭘 만들었어요? 통일 무슨 뭘 만들 때 경제팀, 정치팀만 만들고 역사나 사상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조동일 교수 얘기를 했지만 그 대학자도 평생 공부하신 분들 지금 생각이 뭐예요? 정말 새로운 통일을 하려면 통일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이념을,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아무 생각을 못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물론 뭐 100년 전의 이념을 가지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통일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아까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홍익인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단순히 홍익인간이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백성들, 국민들을 한테 공감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떤 데서 시작해서 어떤 문화고 그걸 어느 정도 체계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 문화를 회복하자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홍익인간만 얘기하면 어떨 땐 약간 피식피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었는데, 그런다고. 근데 그걸 꺾어주려면, 우리가 거기에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체계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받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그것을 그냥 샤머니 하듯이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대사를 재정립하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방편을 만들고 지금 그런 바탕 하에서 이게 지금 풍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논리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때 천년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사와 우리 정신을 회복하는데 일반 국민들 혹은 지식인들이 공감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 그냥 선언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자료니까 노동선인 백화가 관계를 타평정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두미도가 도교의 시작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가 그 공식적으로 도교를 들어오기 전에 고구려의 오두미도가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의 비슷한 시기 장각의 태평도가 있어. 이게 이제 황건적을 나는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데 보면 중왕태이신이라는 게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내용이 태평경에 실려 있는데 가롱의 신선전에 보면 신선전 일문이라는 신선전 중에서 원 텍스트에서는 잃어버렸지만 다른 텍스트에 체록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문에 노동선인 백화가 간길에게 태평경을 전서했다고 했으니까 태평경의 발생 지역이 발해만 혹은 요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각의 우리가 아는 그 황건적을 이렇게 난을 일으킨 장각의 정신 세계의 핵심적인 경전도 요동선인한테서 들어간 경전이라는 거 지금 그건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정재석 교수 같은 경우에 뭘 얘기하냐면 태평경의 99장에 승운 가령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텍스트에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우리 신화 구조에서 이게 언뜻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용이 다섯 마리거든요. 그죠? 용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우리 해모수가 있잖아요. 그죠? 해모수가 오령거를 타고 흘승골성에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장면인데 이게 태평경의 도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하강 모습으로. 근데 다른 책에도 보면 오령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한대의 인물 왕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우거를 타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재석 교수도 지금
이 장면은 해모소 신화가, 해모소 신화가 선인 신화로서 해모소 신화가 중국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모소가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천재의 아들로서 천재의 명령에 따라서 서기전 58년에 오령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그 세상에서는 그를 천하능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제정일치 시대 처음부터 지도자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화된 거고 여기서 살다가 몸이 사라지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애들이 전국시대 이후에 천 신선 개념을 만든 건 우리로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우린 원래 몇천 년 전부터 아예 원래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 하늘로 가는 선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김성환 교수가 얘기했듯이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때의 중국 전국시대의 신선사상이 일어난 거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서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가 되면 땅 따먹기 하느라고 엄청난 투쟁을 해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마 평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20세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도 우리는 한 5, 60세 살았을 거예요. 한반도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저 조선 진국 사람들은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우리를 부정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제가 보면 그래서 중국 고전에 보면 자꾸 조선 이쪽 사람들 군자지고 선인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네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욕망의 세계에서 하는데 저쪽에서 배운 사람들은 늘 허옇게 앉아서 얼굴이 나이가 먹어도 얼굴이 벌겋고 그죠? 여유가 있고 베풀고 욕심이 적고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틀리진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물질과 파워에 의존하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해 그렇게 많이 우리를 점유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그 깨침, 깨달음과 그 배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점을 못 본 거죠. 이 자생설, 전파설을 이제 이 비판하는 걸 간단하게 요게 말씀드리면 최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신선사상이 한국에 원류가 있다는 이능화의 주장이 근거가 불충분하고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뭐 삼신산 뭐 이런 내용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낙필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 도교 기원설에 대해서는 감성에 바탕한 민족주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다음에 외국학자들은 대부분 인정 안 하고 싶어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쭉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선도가 고유한 게 있었고 우리 선도가 굉장히 의미 있었고 유라시아 문명사에서도 굉장히 귀한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뭔가 믿고 싶고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논문을 이렇게 쭉 쓰면서도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의 종주국이고 이를테면 홍익이관 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이런 단순한 말로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정재석 교수 같은 경우에 발해만 공유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뭐 자생설이 실증성이 떨어지는 설화자료에 의존하고 또 똑같잖아요. 과잉 민족주의식.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한국 고대사와 우리의 긍정적인 사유체계, 우리의 사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강단에서는 계속 저런 식의 논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중들은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에 약간 기울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고 또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지만 그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야 혹은 밖에서 그들의 50배, 100배의 노력을, 공력을 들여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뭐냐 하면
그 공유서를 내세우는 거예요. 공유서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 동국방 도교 발생지 대체로 동익의 신화였고 일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해모도 신화고 해모도 신화가 요동 출신 방사들에 의해서 도교서로 각색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공유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럼 발해만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하고 중국하고 도교를 공유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나름대로 학계에서 합리적이려고 하는 설명 구조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근데 학계의 고백을 들어보면 좀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 뭐 일부의 학계에서 고유선도가 동이족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 분 정도만 들어보면 한응섭 교수 같은 경우에 신채호 최남선 한응섭 양주동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에 유동식 유병덕 도광순 김상현 민주식 신은경 이도음 한응섭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명쾌함은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그 다음에 민영현 교수도 도교학계 회장을 하셨을 거예요. 풍류도의 연원에 대한 의문은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인지는 하시는 거죠. 풍류도의 이해는 학계 일반의 통념과 전형적인 동아시아 문화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이에 관한 연구는 언제나 자료적 관계와 학문적 보수성에 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역사학계도 그러고 사상계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학자라거나 혹은 선비라고 하면 뭔가 자기 학문 세계가 공동체의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희생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학문이 밥 먹고 사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고사 문제도 그래요. 강단에서 그렇잖아요. 학교에 들어가셨으면 논문 쓰는데 과정까지는 뭐 할 수 없이 제도 때문에 그랬다고 쳐요. 그럼 그 이후에 소신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상고사를 진짜 한번 다시 강단 내에서는 한번 세워보겠다. 근데 그런 선비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인 게 지금부터 제 설명이 들어갈 텐데 풍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상고사의 흐름과 그 주도 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안 돼 있잖아요. 환단고기가 있지만 환단고기 또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죠? 지금 80년대에 환단고기를 많이 다 읽었지만 지금은 학계나 혹은 엘리트들한테 환단고기를 질문을 하면 제 생각 1%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풍류도의 가장 깊은 연원은 단군 시대에 찾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풍류도는 실제는 환웅의 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웅이 도를 가져와서 웅녀하고 만나서 그 다음 그 아들이 단군이잖아요. 단군은 계승했지 그 사상 자체는 환웅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풍류도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지금 입론한 거는 제 책을 보시거나 강의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뒤에 있지만 중원에서 기원전 4000년에서 2500년 뭐 이때까지 요 황하 문명의 요 서안에서 낙양까지에 살던 사람들이 공공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임금 말년에 순임금의 건의에서 요가 요기 공성공성이라 북경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공공성으로 축출됐다는 것이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 책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중국 신화 구조에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홍산 문화 지역이 여기 기원전 3000년경에 끝나는데 그 이어지는 게 뭐 소아서 문화 다음에 하가점 하충 문화인데 하가점 하충 문화기에 단군 왕검 조선이 요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은나라 무정 때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탁자식 고인돌에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하면 요 지금 요 지역하고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을 통해서 신탁을 받았다는 의미로 저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걸 이성적 판단으로만 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의식의 문제고, 당대의 좌장 스님은 자기 아버지가 화백회의에 참가할 정도로 권력 서열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한 세대 전에 거칠부가 국사를 썼거든요. 지금은 없죠. 신라 역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텍스트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제가 보면. 저런 단서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단서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뭐냐면 신라는 신라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라가 사만하고 연결됐던 어떻게 연결을 해서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사만하고 삼국하고 연결할 때 마한지난 변한하고 연결할 때 신라는 뭐라 했어요? 신라는 진안이라고 배웠죠. 분명히. 그죠? 근데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안의 후예라. 신라는 변안의 묘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당서 구당서에는. 근데 이거 가지고 학계에서 논문 하나 안 썼어요. 내가 보기는. 근데 이병도도 이거 해명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뭐냐면 신라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진인들의 공동체로 출발한 진안에서 출발했다가 신라 김씨가 주도하는 변안 세력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초원에서 온 사람들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당서 구당서에는 변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셔야 이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이게 변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좌장 스님은 김씨잖아요. 그 김씨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하고 같다는 연결이 된다는 그 김일자하고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이전에 동의공공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진안 세력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적한 게 바로 도대체 동의공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학계에서 대부분 선도가 동의족하고 연결됐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고유 선도는 공공의 문화 쪽이 사실은 더 핵심이고 동의의 문화가 합해진 선도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거는 근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680쪽을 책을 쓸 정도로 했는데 이건 지금 사기 본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는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임금한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쪽을 교화하게 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의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요 문장 다음에 보세요. 삼묘를 삼유산주 서융이죠. 곤을 멀리 우산을 추방해서 동의를 교화하게 했다 했잖아요. 우린 자꾸 우리를 동의 하는데 동북적 북경 지역을 지금 가리키고는 북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의는 그 당시 산동과 회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북경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요임금의 수도인 평양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아마 우시라 교수 강의 듣건 하신 분 다 알 거예요. 우시라 교수가 지금 우시라 교수인데 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재밌는 것도 그래요. 지금 평양이 요임금의 수도인데 한자는 틀리지만 우리도 재밌게는 고조선이 수도가 평양이잖아요. 그죠? 저게 진짜 말로 펴라. 우리말로 했으면 저거는 글자가 달라도 사실은 같은 걸 지칭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그렇게 되면 요임금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우리가 고조선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수도를 평양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요임금 시대가 역사적 사실로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임금 시대가 사실이면 사기의 내용하고 사실을 공공하고 드러내면 우리도 고조선이 사실이 되고 고조선의 단군신화에 나온 창업연대가 요임금 말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경인년이라고 돼 있고 무진년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순이 섭정하는 단계에 이미 요한 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임금 말년에 공공이 동북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 코드를 넣고 하면 그렇게 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용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 공공이 어떤 세력이냐 하면 관자교도, 이게 전국 춘추시대죠. 그죠? 전국시대에 썼다고 하지만 내용은 춘추시대잖아요. 물가에 사는 사람의 7할, 육지에 사는 사람의 3할이 공공에 속했다.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죠.
천손의 위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중국 신화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사실은 공공이었어요. 황제 이전에는. 그래서 중국 학자 유이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공공씨가 고대 불학 사회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공공은 복희 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황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제족은 북쪽에서 내려갔거든요. 아까 그랬죠. 제가 낙양에서 아니 서안에서 낙양까지 살았다 했잖아요. 중원으로 내려가서는 제일 골치 아픈 세력이 누구냐 하면 황제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공공이었던 거예요. 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공업할 때도 공짜를 써요. 그죠? 도구를 물을 막고 홍수를 조절하고 하는 도구를 다 개발해서 쓰는 세력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로 축출하지 못하니까 공전을 하다가 나중에 축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공공씨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축출이 돼서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긴 제가 답사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북경에서 64km에요. 여기까지 64km인데 직선 거리로 공공성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까지 끝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위치예요. 자리고. 그런데 지금 요 공공성을 앞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 조하예요. 물 밀고 들어오는 조자인데 조하인데 이 조하가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청어와 왕기궁 행정록에서는 요 강 이름이 조선하였어요. 고조선 할 때 조선하. 지금 이것도 제가 촬영해온 건데 지금 요 공공성이 여기 위치해 있어요. 요 미룬 수거에 있는 물을 지금 북경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공공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북경대 역사학에서 발굴하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원에서 이주한 공공하고 웅녀가 만나서 단군조선이 탄생했고 진인을 통해서 진안으로 이동하면서 고유 선도가 계승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통일할 때 고구려 믿고 신라 믿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머리를 좀 비우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고유의 선도와 풍류도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 정신적 정체성이 살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도교사를 공부를 해보면, 아니 백제 도교사 같은 경우는 보면 백제는 굉장히 일찍 중국 도교, 남방 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건축물이나 유물에 보면 남방 도교적인 게 굉장히 동시대 신라하고 비교해서 동시대 이미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뭐냐면 외래 사상이 많이 이미 점유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가져왔냐 하면 이거 영국 생물학자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책 쓸 때 이메일까지 보냈던 분인데 보세요. 우린 자꾸 우리는 민족의 고향을 찾을 때 바이칼을 가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이칼을 간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유전자를 보시면 여기 한민족 한반도예요. 여기 지금 중국 중원이거든요. 색깔 뭐 인식해 보세요. 이 노란색 똑같죠? 그죠? 얼추 같죠? 그죠? 보라색 이쪽 있죠? 여긴 더 적고 우리 좀 많죠? 무슨 소리냐 하면 한민족은 4분의 3은 중원하고 피가 교류가 돼 있고 4분의 1은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3안에서 제가 입론한 거 3분의 2는 중원 농경문화하고 관계 있고 변화는 초원 문화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문화라는 게 문명이라는 게 접변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있으면 평화시에는 교류를 하고 전쟁이 나면 밀려오고 밀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서로가 같이 피를 섞게 되는 과정이 늘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도는 사실 제 관점에 보면 중국 도교와 신선 사상의 뿌리는 사실은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 생명관이기 때문에 그 원형은 우리가 들고 들어왔고 그 잔상이 중국에서 도교와 선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백이고 그들이 곁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전옥 제국 요순으로 이어지는 중원 세력의 갈등에서 동북으로 밀려나서 지상선국을 지속적으로 개성하려 한 지인인의 꿈이 이게 바로 풍류와 선도의 꿈인데 사실은 통일시대에 이거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유라시아 문명에 쓰던 대사상을 풍류도라는 그릇에서 다 이렇게 안아서 그걸 풍류도 하나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하면서도 안고 갈 수 있는 논리체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이란 세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예요. 이게 중국 고문자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밭들 공짜잖아요. 근데 설명이 쌍수 거동 위 공인 거예요. 이게 손 하나고 이게 손을 올렸을 때예요. 예? 그거를 공짜를 말해요. 그게 뭐예요? 밭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손하게 올린 떡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밭들잖아요. 그죠? 예, 밭드는데 뭘 밭드느냐 하면 공짜를 밭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짜를. 이 공짜가 삼재예요. 천, 지, 인. 그러면 신성한 공간에 하늘을 모시는 재단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무가 되는 거, 샤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개념화된, 물론 뭐 그렇죠. 우리가 문화라는 게 자생과 전파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인류가 사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천리 떨어져도 비슷한 의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무의 주도적인 의식 세계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서 발생해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데는 공공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짜의 중심에 여기 칠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인 하나님 할아버지가 살고 우리는 내려와서 지상에 살면서 늘 마음이 성통 공안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뭐 도교적인 아니 우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 삼일신고 여기 몸을 화신을 해서 성통 공안을 하면 현재 의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린 늘 그랬던 거예요. 우린 지도자가 되려면 성통 공안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빛이 일어나서 이 빛으로 우주 광명을 다 비춰서 볼 수 있는 의식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못된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불쌍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싸움 말리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손이라는 게 고고학자 또 나타나는 게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건데 고인돌 위에 덮개돌에 보면 늘 칠성이 있어요. 덮개돌 그러니까 하늘을 늘 관찰한 거죠. 이게 지금 아득이 마을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칠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해요. 이거는 고인돌 뚜껑돌에 있었으니까 고인돌 만들 때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래 거는 그래서 고인돌 밑에 땅에 묻혀있던 석판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아득이 마을에서 충청도. 그래서 봐요.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중국하고 우리하고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쭉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신문화를 보면 이게 국어 초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절지천동 고사라고 아주 유명한 고사예요. 중국에서 전욱은 이게 황제의 손자거든요. 전욱은 상제보좌에 오르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냈는데 그가 통치하던 우주는 그의 중조부인 황조 때보다도 훨씬 잘 다스려졌다. 그가 상제에 오르고 나서 맨 처음 착수했던 대사업이 중과 열을 시켜서 천지간에 놓여있던 통로를 끊어버리게 한 것이다. 그 통로는 천재 하늘 사다리라고도 하는데 신과 선인 무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천재를 끊었다는 그 천재가 바로 뭐냐 하면요. 이게 천재인 거예요. 이게 천재라고. 우리 소도의 소대 있죠. 그게 하늘하고 소통하는 그 이 문화의 그대로 반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아는 황하 문명을 창조할 때 기원전 4000에서 기원전 2500년까지 서한과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들이 이루는 문화에서는 종교적인 문화를 칠성신앙 하나님을 모시고 한인을 할아버지로 하는 그런 종교적 문화고 물질 문화에서도 그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뛰어났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위쪽에서 요새는 뭐 홍산문화에서 왔다 그래 중국 애들이 황제가 그전엔 섬서성이 저쪽에서 황토공원에서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홍산문화에서 왔다 그래 어쨌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도인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고을고을 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말하는 도인은 뭐냐면 심이 맑아서 밝아서 그죠?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 종교적 DNA가 우리 제일 강한데 그런 동네인데 이 통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집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늘은 우리만 다닌다는 게 황제만 그럼 니들 올라가지 말라는 저 표현이 그 뭐냐 하면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인문의 태동인 거예요. 하늘을 배제하고 땅의 질서를 잡아가는데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 게 황제 전후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동인 그 상나라가 잠깐 또 샤먼 문화가 들어왔다가 주나라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유교 문화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유교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공자가 주공을 다시 흠모해가지고 다시 이성적 세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발전해서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도는 원래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문화를 통째로 동북쪽으로 가져와서 단군 시대를 가져와서 계속 이어서 신라까지 들어와서 적어도 소지왕 때까지 그러니까 신라의 그 대고청 고분이 있는 그 단계까지는 명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천도 문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천도 문화의 종주국은 우리고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DNA 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DNA에 잠복해 있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혹은 수행을 통해서 주변인들 자꾸 공명시키면 깨우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제가 말하는 통일시대에는 그걸 다시 깨우쳐서 그런 이념을 가지고 깨우쳐서 우리가 물질적 토대가 있는 데서 정말 지상선국 함께 사는 선국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각처에서 주도하는 사회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더 이상 좋은 나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또 공부를 한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설명은 공공이 가지고 있던 의식은 도가적 사유나 신선사상의 뿌리가 되었고 후에 그런 정신이 풍류도와 도교로 발전했고 전욱이 설정한 인문정신은 주공과 공자를 거치면서 유가의 정신에서 유교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양대 축의 정신 세계가 중국은 황제계로 해서 유교적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힘에 의해서 세상을 질서화하려고 하는 세력과 우리는 하늘을 믿고 순리적으로 한을 풀어가면서 원결을 풀어가면서 해원을 해가면서 그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세력하고의 늘 그런 리듬의 관계였다는 거로 동북아시아 역사를 보면 읽혀져요.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같은 얘기가 봐요. 분명히 삼국지 한주에 실려 있잖아요. 소도라는 개념으로. 소도라는 개념인데 이게 공자 건목이 이게 요게 가운데가 건목이라고 하거든요. 청목이라고도 하고 요걸 말하거든요. 봐요. 귀신을 믿으면 나라의 음마다 각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늘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를 이름해서 천군, 단군이라 한다. 이거는 중국 애들이 썼기 때문에 단군을 천군으로 쓴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에는 각기 별도의 읍이 이름해서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따라서 귀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이라는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잖아요. 소도에서. 그죠? 그게 소떼고 일본으로 가면 토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천도 문화는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뭐라고 표현하죠? 뭐 종주권 뭐 이런 비슷한 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요. 신채호 조선상고사에서도 보면 신채호 선생님도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신채호는 선가는 곧 신라의 국선인데 그 시작은 삼한의 소도의 재관이다. 고구려의 조의선인에 있다. 그런 뭐예요? 소도의 삼한의 재관은 공공의 무의 문화에 바탕을 둔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다르게 하면 자료가 많아요. 고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고 어쨌든 단군 왕검이 창건되는 시기도 맞아가고 여러 가지 이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입론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입장에서는 사실이야 뭐 더 연구하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김성환 교수 같은 경우, 이분 내가 왜 좋아한다고 자꾸 표현을 하냐, 논문을 한 10편을 읽었는데 책을 계속 나오는, 근데 얼추얼추 답을 찾아오시더라고. 예, 논문에서도 이성적으로. 그래서 고유 사상의 특징은 천선의식, 시조신과 천신일체. 우리는 왜냐하면 시조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천신인 거예요.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선적 내사관, 죽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중원사일까 대대관 독자의 천하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천선이고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황제계한테 뺏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논리로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신국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신의 나라는 거. 공짜로 표상되던 소도, 아까 소도에 나무를 세운다. 소도목을 타고 천상을 오르내리던 사고가 새나 탈 것의 도움을 받아서 천상을 오르내리는 관념으로 변화된 것은 동의와 공공의 결합된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는 천상을 소도목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용이 승천을 하려면 요 머리 위에 30cm의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도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중국 도교에서는 신선들이 새를 타고 가거나, 고구려 벽화에도 그래, 새를 타고 가거나 오령과 좀 탈 것을 타고 가요. 그렇게 된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결국은 공공의 문화와 동의의 문화가 결합돼서 그런 문화가 파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문화가 주고 동의의 문화가 종으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제 관점이에요. 동의를 주로 보면 많은 곳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와 무에 뿌리는 공공적이고 동의적은 좀 설명한 대로. 이건 제 설명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풍류도의 가장 깊은 뿌리는 공공과 다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뿌리에 샘솟는 의식이 선도이자 무교고, 전욱이 하늘 사다리를 끊기 전에 하늘을 오르내리던 그 선인이나 무사는 공공이 동북으로 이주하는 길에 동참했고, 아니 공공의 수장 자체가 선인이었고, 여기서 한미의 정신문화의 뿌리를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 찍으시게. 아, 책에. 아, 이건 내가 새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얼추 다 했는데, 고대사가 복원되니 풍류도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조선 후기 양명학자인 이종희는 수산집에서 노장의 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부터 소지왕대까지, 이게 500년이거든요, 소지왕이. 신라인의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려주겠다고 간파했는데, 박혁거세에게 전달되었던 정신은 바로 공공에서 비롯된 선도적 의식이었으며, 후에 진흥왕이 그 신선도를 보완한 것이 풍류도라는 거예요. 또한 신선도의 제장이 소도였고, 이와 같이 고대사가 복원되어야 하면 풍류도의 연원이 드러난다는 게 제가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풍류도가 지금 천년, 최천 선생이 규정해놓고 천년이 지나도, 적어도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많은 학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다 동호반복적으로 가서는 풍류도는 삼교를 포함한대더라지 왜, 어떻게 그 내용이 뭐고를 아무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입론한 차원에서는 지금 설명은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문명서 전체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표현해놨는데, 봐요. 신인 환웅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저는 풍류정신하고 기독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서, 6장에 보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한인 할아버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홍익인간하고 제세 이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풍류도야말로 적어도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대종교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원형적인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기 때문에, 샤먼적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아서 바로 이걸 느껴야 되는 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초기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6세기 5세기 해서 나오는 철학 사상이라든지 종교 사상에서 나오는 개념된 사유 체계는
있는 그대로 노자 말대로 도가 도면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인 것처럼 있는 걸 그대로 다 100% 지시를 못해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성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빛의 존재로서 내 마음에서 일심에서 천진삼재가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천보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만나서 공부하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갖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이성 공부는 백날 해도 똑같은 게 만권시서를 읽어도 마음이 안 깨쳐지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던 그 도를 행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 하면 마음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 윤회를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련을 해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욕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권력욕이나 재물욕 이런 거를 덜 가지고 배려해야겠다. 보살도를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거기서 비롯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늘 그죠? 저도 뭐 부족하지만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론적인 축도 세우고 마음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 대한민국의 통일시대에서 풍류도인들이 다시 많이 나와서 정치에도 많이 참여하고 경제에도 참여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통일 세상이 되기를 진짜 꿈꾸면서 저는 30년 제가 지금 생각하면 30살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날인데 내가 이거 하겠다고 출가도 안 하고 큰 스님이 나 출가하라고 몇 번 얘기해도 나 밖에서 할 일 있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고 백수짓 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기쁘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